제 영광이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. 박용설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합니다. 최고의 저예가 연속 운동선수 수영 국가 코치까지 네, 반장님 입장에서 처음으로 우리 얼굴 보여주신 박용설 선수한테 너무 고맙고 우리 이 식당이 전체의 영광이지 않나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. ...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경동역사관의 현판을 써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이건 갑골문에서 저를 쓴 건데 여기 이미 기자의 마음 심자예요. 이게 사랑의 자. 마음이 이미 한 곳에 꽂힌 것을 사랑의 자라고 그러죠. 사람인 자, 사람의 옆모습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같이 하라. 그렇지. 이 기독교 그리스도 정신의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을 이제 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한문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. 작품의 구성은 한나라 때, 후한 때 그 쓰여지던 그 한나라 때 금문의 형태로서 이제 만세 반석 이런 뜻인데 복잡 복잡 심플 심플 해가지고 이 네 자가 네모에 어울리는 장법으로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것을 회문이라고 해요. 만세 반석. 이 작품한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물감을 이용해서 배경을 작품이 돋보이게 만들었죠. 예, 서예는 문자의 변천에 따라서 변화를 구할 수가 있죠. 이 작품은 예서로 쓴 작품인데 예서 이전의 전서의 형태를 예서화해서 한 작품입니다. 예수님이 산상에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 여덟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진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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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복 여덟 가지가 쓰여 있는데 하나도 예술은 반복을 싫어합니다. 똑같은 반복을 싫어하고 변화를 추구하죠. 따라서 글자의 모양을 조금씩 조금씩 다 변화해서 표현했습니다. 이 작품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작품이죠. 이 작품은 위에는 옛날에 서주시대의 문자인 대전으로 쓰고 아래는 그 우리나라의 한글 훈민정음체를 가지고 위에 것을 설명했어요. 이 시대만 해도 이게 오직 유자인데 신방변이 빠져있죠. 네, 또 여기에 이 말을 조자인데 두 얼음 빙변으로 썼지만 원래는 여기에 터럭삼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런 문자가 고시대에 맞는 문자로 이렇게 어울리게 아주 지금부터 2500년 전의 문자죠. 문자로 소문 성경을 쓰고 올 부활절날에 한글 고체로 작품을 했습니다. 서체가 전서 한문에는 전, 예, 해, 행, 초 다섯 가지 크게 나누는데 그중에 전서에는 또 갑골문과 금문, 대전과 소전 또는 도장에 쓰이는 인전 이렇게 세분화됩니다. 그런데 이 55점의 작품은 그런 모든 서체의 모든 부분을 다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한문에 전예해행초 또 한글의 고체, 궁체 이런 모든 다 여러가지의 서체를 총망라해서 55점을 작품을 제작했습니다. 예수님.
아닙니까? 앞으로 꼭 삼석에서 여러분과 말년을 같이 보내보자. 아, 정말이야? 자, 오늘 그 또 금일동을 또 협찬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3만 반청에 꼭 나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한번 세, 야! 다시 한번 세, 야! 감사합니다. 우리 반장님은 돈을 너무 좋아요.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. 아유, 막 오늘 하나, 둘, 셋, 찍었습니다. 할렐루야? 예. 아멘. 아멘. 할렐루야. 예. 얘는 다 해가지고 산들 해 하면 되겠다. 오늘 송민섭은 산악반이고요. 자, 들반이랍니다. 이게 하나 더 들어가서 산들을 만들면 딱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